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토넥스를 오늘 사운드를 저희가 미리 녹음을 해놨어요. 지금 그 앰프 시뮬레이터 3시간에 걸쳐서 실시간으로 사운드 녹음을 해봤는데 마지막 시간 이제 토넥스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번 쭉쭉 들어볼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팅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뭐 같은 기타로 뭐 같은 프리셋을 사용하고 뭐 이런 같은 그, 기타는 맞는데 같은 기타는 맞는데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뭐 이제 같은 상황에서 녹음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톤별로 듣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 전체적인 질감 비교만 한번 해볼 네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봤던 그 페달형 그 앰프 시뮬레이터 3개와 그리고 토넥스와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서 그 각각의 취향과 특징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전 선수인 토넥스로 만든 사운드부터 한번 쭉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토넥스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쭉쭉 가볼게요. 자, 토넥스입니다. 아이, 좋네요. 토넥스는 뭐 사실 뭐 이미 저희가 검증이 됐죠. 검증을 끝냈고 솔로만 빼고 한번 들어볼게요. 아, 솔로만 빼고요. 그죠. 솔로는 빼고 들어봐야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첫 시간부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서미온 프리웨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저번 이제 프리 때도 말했었지만 되게 그 팝적인 걸 많이 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들으니까 이런 느낌이죠. 존 메이어가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존 메이어의 톤으로 락을 하는 느낌? 아, 그렇죠. 일반적인 뭐 어떤 락 성향, 좀 밝고 브라이트한 느낌 그런 질감보다는 조금 더 그 아날로그적인 따뜻함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그죠. 그리고 존 메이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앰프에서도 하이를 거의 안 쓰고 미들이랑 이쪽만 쓰니까 뭐 그런 따뜻한 느낌이랑... 락이잖아요. 그죠. 네, 존 메이어만의 따락. 네. 네, 백킹만 들어볼게요. 네. 그죠. 이거는 딱 그거예요. 그 존 메이어가 어디였지? 뭐 핑크팝이었나? 뭐 어디 록 페스티벌에서 갑자기 벤 헤일런 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에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톨페이더 오퍼스입니다. 훨씬 느낌이 시원하죠. 그렇죠. 실악. 따락에서 실악으로. 네. 네, 이번에는 보스. 아, 솔로 빼고. 네. 좋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익숙한 락, 잉락. 네. 네. 보스입니다, 보스. 고락, 고향만두. 네. 이건 그거네요. 도트락이네요. 도트락. 네, 만두가 많이 나왔던 브랜드. 네, 도트락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백킹만. 네, 백킹.
좋습니다. 정말 편안해지는 사운드. 마지막은 이제 가장 다재다능한 락, 다락. 네, 다락, 토넥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 토넥스 다시 한번 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뭐 만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두로 한번 이제 만두 정리 만두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첫 시간에 들었던 이 써미온 프리웨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좀 따뜻한 아날로그적인 질감이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고 이게 좀 투박한 느낌은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그 자연스러운 감성이 가장 좀 장점이 되는 그런 이펙터였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디지털적인 걸 완전히 배제하고 이건 뭐 앱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앞에서 딥 스위치까지 다 만질 수 있다라는 그 눈앞에 놓여 있는 진짜 직관적인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 얘는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손만두를 빚는 느낌. 손만두다. 손만두. 가족들끼리 만드는 진짜 그 명절용 손만두. 그래서 본인의 그리고 그 가족의 어떤 그 입맛과 그죠, 스타일이 그죠.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고 2번은 약간 좀 뭐랄까 좀 시원한 느낌이 좀 들었잖아요. 오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세련되면서도 좀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공산품. 여기가 바로 이제 비비고 왕교자. 비비고 왕교자 스타일.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3번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최상급은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가장 많이 우리를 만족시켰던 고향만두. 그리고 4번 이제 토넥스 같은 경우에는 수제만두 전문점 식당 가서 먹는 만두.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명절 손만두, 비비고 왕교자, 고향만두, 만두 전문점 가서 먹는 식당 만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더 이상 코멘트 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이 네 개에서 사실 토넥스를 뭔가 여기서 거론한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만두 전문점인데 그잖아요. 그 뭐 완전 뭐 예를 들면 뭐 3대째 뭐 하는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넥스가 확실히 여러분이 가장 활용도가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지금 그 요즘 것들이 모여 있는 이 와중에 보스가 와 저는 그러니까 뭐 익숙한 것도 익숙한 거지만은 그 아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솔로를 사실 이제 매사 보기로 하긴 했지만 저는 이미 그 마샬이랑 솔다노에서 갔어요. 이 깔끔한 내가 팝씬에서 가장 많이 듣고 어디에 녹음했을 때도 잘 묻는 그 톤 딱 바로 나오니까 이거지. 어 이거야. 그리고 저는 사실 솔로를 마지막에 그걸로 마무리했었으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듣는 그 사운드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는 보스 이번 또 제품이 역시나 고향만두다. 네. 고향만두가 제일 맛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빈도로 보자면은 1년에 한두 번 먹으라면 써미온의 프리웨이를 먹겠고 매달 먹으라면은 오프스를 먹겠고 매일 먹으라면 보스를 먹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또 이제 생각나는 건 또 이제 프리미엄 그 이제 또 맛집이겠죠. 그렇죠. 만두를 먹으면서 아 거기 가고 싶다 뭐 그러겠죠. 뭐 하여튼 재밌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토넥스는 사실은 원래 워낙 좋은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저한테는 보스가 굉장히 좀 혁신적이었다. 네.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전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만두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각각의 강점과 특징이 확실하게 오늘 비교가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과 본인의 입맛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페달형 앰프 시뮬레이터들의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따뜻한 아날로그적 앰프 사운드를 편안한 디지털의 인터페이스에 장점과 같이 버무려 놓은 모델들이라는 점, 요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고민 잘 해보시고요.
50만 원 전후에 여러분들의 페달보드를 조금 더 따뜻하고 다채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기어들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앰프 시뮬레이터 시리즈 특집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